K-방역이라는 게 사실 정부도 뭐 노력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국민들께서 사생활 침해 감수하면서 인내하고 협조해서 얻어진 결과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여행, 그런데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외교부 장관 배우자가 이걸 어기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부 말을 믿고 따르는 우리 보통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 외교안보연구소 그 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이유가 어찌됐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됐다. 고집스러운 비협력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5월 달에 독일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국민들께 엄청난 프레스를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해외 출국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저는 관철시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국민들의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너도 해외여행 나가면서 장관님 배우자도 나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교부가 국민들께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도이체벨레에서 한 사생활의 문제는 그 저희가 정부가 그 이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그 환자의 그 동선 추적을 공개하면서 그 환자의 그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침해될 부분 우려가 있다는 데서 사생활 침해 부분이 그 문제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하는 그 사생활과 이 개인의 그 이동의 자유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장관님께서 정부의 권고를 국민들께서 무시해도 외교부는 저는 유구무원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떠나서 이건 장관님의 리더십에 저는 심대한 훼손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리더십의 훼손 문제는 장관님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